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아침으로는 이거 케일이랑 양배추, 파인애플, 바나나 갈아서 만든 스무디랑 또 여기 구운 계란, 아메리카노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좀 안 했어요, 잘. 뭐 요 근래에 먹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기도 했고, 제가 보통 많이 먹은 다음날에는 어느 정도 좀 건강식을 이렇게 먹는다던가 양을 조금 줄인다던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해서 공복 시간을 좀 길게 잡거나 운동을 조금 더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결혼을 한 이후로는 몇 개월간 계속 많이 먹은 다음날에도 또 먹고 치킨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집밥도 먹고 이런 건강식 같은 것도 정말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 챙겨 먹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결혼식 때 이후로 거의 한 3kg 정도가 쪘고, 오빠 같은 경우에는 거의 4kg 정도가 쪘어요. 둘이 그래도 사이좋게 쪄서 다행인 건가? 같이 먹었는데 저만 쪘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은데 같이 쪄서 좀 다행이야. 이제 또 옷이 좀 얇아지고 원래 입었었던 옷들이 조금씩 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좀 제가 무거워진 느낌도 나고 실제로 숫자상으로도 몸무게가 올라갔고, 이래서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야금야금 찐 거거든요. 아마 급찐 급반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짧은 기간에 찐 살이면은 짧은 기간 내에 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야금야금 천천히 찐 살이라서 이것도 저도 이제 다시 습관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천천히 빼야 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막 헬스장 가서 2시간 운동해야지, 그리고 식단은 무조건 칼같이 지킨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은 내가 그걸 못 지키게 됨으로써 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일단 다시 운동하는 습관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홈트를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좀 이거에 좀 익숙해지면 헬스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헬스 안 간 날은 또 안 갔다고 막 아 망했네 오늘 하루는 이러면서 또 뭔가를 먹을 거고.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습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다이어트. 맛있어? 응, 맛있네. 맛있지? 응. 여러분, 오늘이 제가 다이어트 이틀째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진짜 첫날이 제일 힘든 게 진짜 어젯밤에 배가 오랜만에 너무 고픈 거예요. 건강식으로 나름 챙겨 먹었다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렇다고 엄청 배고픈 건 아니었는데 밤에 갑자기 그 야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야식이 안 땡겼는데 이제 오빠랑 같이 있으면서 둘이 또 그냥 치킨 먹을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간신히 잘 참았죠. 그래도 첫날인데 첫날은 잘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넘겼는데 넘기길 잘한 것 같아요. 일어나서 바로 물 마셨는데 그 물배 때문에 배가 갑자기 훅 불러요. 이게 밤에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막 생각나지 아침에 막상 일어나면 그렇게 생각이 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첫날에 쟀을 때는 제가 몸무게가 거의 49.7? 그랬는데 갑자기 1kg가 훅 줄었잖아요. 제가 어제 근데 좀 이거 더러운가? 화장실을 되게 잘 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운동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밥을 평상시에 거의 매일 배달 음식과 집밥을 먹더라도 좀 양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과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는 딱 진짜 배부르면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다이어트를 해서 이게 말하기가 되게 힘든데, 다이어트라는 게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과식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적절하게 좀 지키니까 괜찮더라고요. 배가 부른다, 어느 정도 좀 찼네? 이러면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 그게 안 됐거든요. 배불러도 먹고 내 양보다 더 많이 먹고 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더 브레드 블루 통밀 발효빵? 여기 이렇게 안에 크랜베리랑 호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초코 스프레드를 발랐는데, 이거는 이제 설탕 공장에서 예전에 제가 스콘을 사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무설탕 스콘? 여기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얌희 스프레드 초코 맛인데 제가 저번에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게 200g에 272칼로리, 그러니까 이 한 통을 다 먹으면 272칼로리예요. 당류는 되게 적어요. 그 알룰로스가 들어가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3g 정도고, 근데 탄수화물은 생각보다 조금 높긴 한데 48g이에요, 탄수화물이. 근데 이게 어떻게 먹어야 48g이냐면 이 반 통을 다 먹었을 때, 그러니까 200g 중에 100g을 먹었을 때 48g을 섭취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킥해봐야 한 티스푼, 뭐 많아봤자 2티스푼 정도를 먹을 테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단백질도 있네. 단백질은 9g. 당 충전 되겠네. 맛있어요. 꾸덕하고.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거 토마토 엄마가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거랑 이거 단호박밥 간단하게 데워 먹으려고요. 여기 이렇게 도시락 데워왔고, 그리고 토마토 한 사람당 2개씩, 또 뭔가 모자랄 것 같아서 스크램블 에그도 3개 했어요. 위에는 케찹을 살짝 뿌렸습니다. 되게 간단한 저녁이네요. 양 좀 적을 것 같아서 계란도 했어. 하기 좋은 근력 유산소 준비했어요. 가볍게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강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아침은 사과 1개랑 구운 계란 2개, 그리고 피넛버터 1스푼 이렇게 준비했어요. 피넛버터는 무설탕은 아니고요. 그냥 리고 피넛버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메리카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저녁은 다이어트 레시피 모음 영상에 올라갈 계란 키토 김밥이랑 그리고 떡볶이 조금 남은 거, 그 곤약 떡볶이 이미 조금 먹었습니다. 계란 키토 김밥은 다 먹을 거고 이거는 좀 배불러서 남길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